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힌 숨을 듣고 집에서 일리고 연습한다.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그녀와 빈민을 다 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극히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처세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것이 아마 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민 가시는 분들이 늘 마음에 불안을 안고 고국을 떠납니다. 그 불안 가운데 하나는 낯선 본토인들 틈에 끼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언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까 하는 이런 걱정,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민을 가는 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수 가운데 끼어서 소수가 생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낸 99년도 대한민국 복음화 지도라고 하는 색다른 자료를 공개한 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적은 곳이 제주도군요. 제주도로 나와 있더군요. 8%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외롭고 또 어떤 면에는 남모르는 좀 고달픔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서초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된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30%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의 교회가 잘해서 그런지
이 지역에 있는 수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잡아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30%라고 해도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수인 불신자와 더불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미운 오리새끼 신세가 되기 쉽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지혜를 좀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본문 가지고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나? 11조가 나오는 거 보니 아마 11조 설교를 하려나 보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을지 모릅니다만은 가끔은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본문이지만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수로서 다수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선점해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한 62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돌이 신세라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부족 틈에서 참 끼어 살아야 되는 고충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생을 성경을 통해서 검토해 보든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대단하게 대접하셨는가를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불신자들 틈에 끼어 있었지만 선민으로서 그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불신자들 틈에서 세상을 사는 소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부족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가서 살고 있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소돔성 왕이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뺏기고요. 그와 같은 비극의 비보를 아브라함에게 도망온 사람이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조카를 이 위기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이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 누구하고 협의했느냐 하면 자기와 동맹한 세 사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므레라는 마므레, 그 다음에 에스볼, 아넬, 이 사람들은 세 형제예요. 세 형제 부족들인데 이 부족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동맹한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정치적인 제휴관계입니다. 한미공동협약이 있죠. 이게 동맹입니다. 유럽에 가면 나토 동맹이 있죠. 서로가 안전과 또 평화를 위해서 공동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정치적인
제휴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가가지고 이 세 형제 부족 족장들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무슨 주변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어? 우리가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친족 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언약하겠다. 약속하겠다. 축복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 거기 가면 복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후손이 네가 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네가 이거 지키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저한 보장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아니 와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이웃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고 살아요. 무엇이 겁이 나서 그러느냐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브라함이 너무 인간적이었다 하는 이런 비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 즉 이웃부족과 맺은 동맹을 했다고 하는 이 행동, 이것은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는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던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종종 그들과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운운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정을 쌓아 나갔습니다. 서로가 기대고 살 수 있는 언덕이 된 것이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할 것인가를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공공에 처할 때에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았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동맹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처세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록 속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하고 살고 있어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해야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책임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즘에 정치 풍토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느라고 시민단체들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이미 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겼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으로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팔을 걷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낙선 운동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긍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보수 정치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습게 보면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항상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기 정당에 별 도움이 되지 않냐면 무조건 비토하고 반대하는 이런 정치 풍토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요. 정치 후배들이 잘할 수 있는 풍토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냐고 40년, 3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의 영향 아래서 이 정치계가 그대로 굴러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낙선 운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치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맡아서 합니다. 왜? 세상 나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민운동이 펼치는 모든 캠페인이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세요. 교회 이름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정치계가 맑아지고 깨끗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참 등장해서 이 나라의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건 뭐 정치 가지고 그렇게 떠드냐. 기도나 열심히 해, 기도나 열심히 해. 우리가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환경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자주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이슈는 날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다우지수가 올라갈수록 환경지수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돈을 벌수록 지구는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날씨가 최대 이슈라 어떤 재난이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다수인 불신자들과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략해야 되면 전략해야 되고 약품을 쓰지 않는 깨끗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하지 않고 대각성 전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대각성 전도 사역은 2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더불어 한길축제라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각성 전도 사역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좋은 이웃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2월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일은 잡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협력의 노력은 하지 않냐고 갑자기 전도집회 때 막 교회 갑시다. 뭐 예수 믿으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경솔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그랬죠. 이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담을 헐라 그 말이요. 담을 헐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마음껏 다가올 수 있게 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자유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담을 헐라. 이것이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웃 부족들하고 손도 안 잡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홀로 유아 독존이 되어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돌고 세상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흥미도 없고 항상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냥 사람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집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협력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담을 헐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힘을 키웠어요. 14절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될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평소에 자기 집에 사병을 키우고 있었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어요. 사병이 있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평소에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 318명 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한 가정에 이 정도의 사병을 키운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하고 모순이 되는 행동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사병을 키우냐?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더욱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이런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너를 다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만한 언질을 받고 가나안에 온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 집에 사병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못 믿어서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할까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아브라함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남보다 앞설 수 있고 힘을 가져야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힘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노력 안 하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투자 안 하면 남다른 힘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파종기가 되었습니다. 봄철에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날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가 씨를 뿌려줍니까? 절대 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 뿌려야 돼요. 남이 한참 추수를 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가 추수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기가 가서 추수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굉장히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대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우리 한국 초창기의 목사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최근명 목사님. 그는 맨날 다니면서 예수 천당하고 전도하시던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 시간 보내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 없으면 전도 나간 줄 알면 돼요. 다니면서 전도만 해서.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되면은 항상 빵점이고 아니면 낙제점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은 다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못하고 유급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유급당하고 두 번 유급당하고 이래가 점점 자기가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되니 초조하기 시작했네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공부가 머리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장기가 하나 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에 꼭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꼭 합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도 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도 시험에는 별 수가 없네. 에? 성령도 시험에는 맥을 못 추는구만. 여러분, 힘을 키우는 데는 성령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믿음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예수 잘 믿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미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참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무엇이 미신적인 생각입니까? 기도만 하면 돼. 반은 맞고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 예,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천사를 보내서 대신 해주는 일은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고는 안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까? 또 이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힘을 키워야 돼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키워야 돼요. 날마다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리지 마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은 하도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영어를 제2공용어, 즉 일본어와 같이 쓰자고 하는 참 기가 막힌 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어 배우기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마당에 지금 그렇잖아.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인터넷이 뭐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구촌을 좁은 정보의 세계로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영어 모르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자, 이런 마당에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날마다 성경 공부만 하고 앉았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성 신자들도 인터넷 아니면은 앞으로 쪽을 못 써요. 인터넷 못하면 쪽을 못 써요. 그런 말을 하대요. 지금 인터넷 못하면
우리 나라 개화기 때 한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날마다 기도만 하고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컴퓨터 앞에 다가가지도 않고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힘을 키워야 돼요. 저는 요즘에 도울 그 김용옥 교수가 쓴 노자 이야기 책을 읽고 있어요. EBS에서 노자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 뭐 영향을 좀 끼친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김 교수는 뭐 대학도 다니고 신학교도 다니고 자기 전공은 동양 고전이지만 미국 가서도 뭐 서양 고전도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도통한 사람이야. 물론 철학자지만. 그래서 그가 노자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악이다. 기독교도 악이다. 예수님은 진리지만 기독교는 악이다. 아주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말이에요. 선악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선에 반대는 반대는 악이 아니고 불선이다. 인간의 행위에 관한 모든 악은 사실 알고 보면 악이라는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래서 절대 선악의 개념을 부정해요. 모든 선악을 개념 상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노자 사상이래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까지도 상대화시켜요. 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로 끌고 간다고요. 가뜩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이 배후를 깔고 있는 서구 문화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기독교 사상의 절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선이 있고 절대 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염증을 느낀 많은 젊은이들, 지성인들에게 모든 선악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노자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저 아주 재밌게 들어요. 왜냐하면 좀 들어둘 만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휘어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 걱정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걱정이야.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정도의 또 그 이상의 철저한 실력을 갖추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좋은 점, 성경의 좋은 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매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다면 앞으로 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무엇을 더해요? 힘을 더하나니 우리는 불신자들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을 끼치려면 힘을 키워야 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서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하고 같이 살기는 살지만 나는 이런 점에서 너희와 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어요. 그 예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여러분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 가서 소돔 성에 있는 백성들 심지어 자기 조카를 다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을 끌고 왔습니다.
소돔 왕이 자기 대신 복수를 해준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은 전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죠.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 전리품 내한테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서는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 됐어 하는 소리 하면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지 너희들에게 뭐 손 벌리면서 내가 살 사람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실 한 탈이라도 신발짝 하나라도 내가 안 가지고 가겠다. 다 네 것은 그대로 가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분명히 선을 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가 어디서 다른가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에 가면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그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장지를 쓸 만한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쪽 속에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내 아내를 장사하려니 땅이 없다.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서 내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도록 하겠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쪽 속 가운데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두말하지 말고 그 굴을 소유하십시오. 내가 거저 주겠습니다.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목까지 전부 다 안겨가지고 당신에게 그냥 줄 테니까 그거 당신이 소유하시고 거기에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요 내가 더 돈을 치고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요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저 줄 테니까 장사하십시오. 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어요. 면전에서는 거저 가지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뒷말하는 것을 잘 알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 전부를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남에게 공짜로 땅 얻어요? 그래가지고 뒷말 들어요? 절대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었다는 것을 억지로 그 당시 시세를 쳐가지고 은 400세겔을 주인에게 안겨주고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염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돈에 있어서는 항상 계산이 흐릿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속에 감추고 있는 욕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언동을 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귀, 우리의 형통, 우리의 남은 미래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구질구질하게 아부하거나 사람들에게 손내미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자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망신당하기 쉬워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지 않소 하면 우리는 망신당하고 딱 끝나요.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 부패한 정치계를 좀 바꾸지. 왜 그렇게 자기 혼자만 호의호시하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보여주면 그리고 청렴함을 보여주면 예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면 욕심이 없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 분명히 우리하고 달라. 분명히 달라.
분명히 우리하고 달라. 이럴 때 그들의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서신을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23장 6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영향을 주려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 앞에 아브라함처럼 물욕에서 초연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삽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를 가집시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라고요? 힘을 키우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뭐라고요? 다름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다시, 첫째는 뭐라고요?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마세요. 협력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셋째는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바로 살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웠습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담을 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